자, 안녕하세요. 엄스TV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드러머 엄주원입니다. 제 앞에 있는 요 베이스 드럼은 소노의 빈티지 시리즈 베이스 드럼이고요. 20인치의 깊이가 14인치로 굉장히 작은 베이스 드럼입니다. 근데 요 헤드 같은 경우 파이버 스킨이라고 하는 R사의 헤드죠? 그 헤드가 끼워져 있는데 구멍이 안 뚫려 있어가지고 오늘 구멍을 뚫을 겁니다. 근데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? 요거를 붙여놓고 십자를 해서 요거를 뜯어낼 겁니다. 그리고 방석을 하나 넣을 거예요. 아무튼 요 작업을 그냥 이렇게 꿀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드럼 창고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따라하는 거니까요. 그냥 드럼 창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교회든 연습실이든 합주실이든 베이스 드럼의 그 에어홀을 뚫을 때 드럼 헤드에다가 뚫는 거죠. 에어홀을 뚫을 때 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처음 해봐요.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 참! 앞에서 킥 한 번만 밟아주세요. 장난 아니죠. 네.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. 아 그럼요. 또 제가 킥하면 되죠. 네. 앞뒤가 지금 둘 다 번들 헤드입니다. 한번 밟아주세요. 오. 되게 이상한데? 꾹 밟아봐요 뭐. 한 번 더. 잘했어요, 잘했어. 오케이. 자, 요런 소리 납니다. 한번 찢어 봅시다. 나오셔도 됩니다. 칼을 쑥 넣어서 이렇게 끝까지 내리고요. 그리고 요것도 이쪽부터 해서 십자로 뜯고 여기도 계속 십자로 뜯어줍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죠. 아우 아우. 아우 내 손가락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세요. 어우 쉬운 거.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. 뭐하는데?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? 라인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처럼요. 잘했어요. 맞습니까? 네. 라인을 깊숙이. 그렇지. 그렇죠. 그렇게 라인에. 이것도 근데 여러 번 해봐야겠다. 그럼 그거를 믿어요.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해봐야겠어. 칼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. 짧게 잡아야 됩니까? 네, 너무 길게 잡으면 힘이 안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. 같이 잘린다. 그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럴까요? 위험했어.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금방 뚫렸는데요? 원래 여보, 네. 왜 그렇게 해요? 조심하세요. 너무 이상하게 잘리지 않았습니까? 잘했는데. 네. 지금 너무 힘을 주지 말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보가 지금 네. 하는 거는 힘이 더 많이 가서. 네. 손 조심해 주시죠. 기댄 상태에서 처음부터 뚫을 때. 여보 여기 손 조심해야 돼. 아 다칠까 봐요? 응. 아니 근데 이렇게 라인을 따라 이렇게. 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약간 라인 따라서 처음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. 이거 손 조심해야 돼.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 그거 봐. 근데 이걸 여기를 안 잡아주고 아니. 여기 라인을 위에 불안해. 잘한다. 이렇게. 아니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보가 너무 진짜 잘하는데? 힘이 많이 들었던 거 아닐까요? 이 라인만 우와. 믿으면 되는데. 이렇게. 근데 여보는 기계 왜? 오 여보. 왜요? 힘해 손. 아 볼 땐 되게 불안하지 원래 자기가 할 땐 괜찮아. 그렇게도 하고 아니야. 여보 앵글이 얼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. 진짜요? 뒤로에 그러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. 나 오늘 촬영하는지도 몰랐다고요. 알겠어요. 위로 하면 안 될까? 너무 잠깐만요, 불안한데. 잠깐만요. 그 정도 괜찮아요. 위로 하면 그럼 푹 찔리는 거예요 여보. 이거 안 돼요. 알았어. 하지 마십시오. 입어요 완전 찔리죠. 여기만. 아이고 어떡해. 근데 네.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. 이렇게
이거를 눕힌 상태에서,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한 상태가 아니라 얘가, 네. 얘를 그냥 얘만 따로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했으면 훨씬 잘 됐을 텐데요. 드럼 전공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. 이렇게요? 아니요. 눕힌 상태에서. 그죠? 네. 그랬으면 훨씬 힘도 일정하게 가고. 그죠. 이 헤드 되게 비싼 헤드예요. 뭐. 그러니까 딱 봐도 좋은 헤드가 티가 나는데. 뭐 하나 해 먹으면은 또 주지 않을까? 이거 거기만 해주세요. 이거. 거기 위에만. 위에만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각도가 제일 힘든 각도인데. 근데 대단하다 진짜. 이거 진짜 만들긴 진짜 잘하나 봐. 그 만들기 는 무슨 뜻이야? 오, 됐어 됐어 됐어. 이야. 잠깐만요. 이야. 완벽을 추구하는. 자, 그러면은 공속유대. 여보, 나 귀 찢어져요. 여보, 됐습니까? 잠깐. 오. 오, 터지네. 어, 안에다 안 넣어도 되겠다. 되게 이상한데? 꾹 밟아봐요, 뭐. 한 번 더. 이거 드럼 냄새. 아, 소리도 좋고 냄새도 되게 좋다. 여보 그거 한 번 넣어보자. 어, 아니 여보 그렇게까지 조용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돼. 여보 잠깐 나와주세요. 네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해서요. 오, 훌륭해요. 마늘을 딱 넣으면은. 이거 어떻게 변할까? 어우 근데 안에가 이게 깊이가 길어? 아니 훨씬 짧아요. 그치 그거보다. 그래가지고 효과가 확 올 것 같은데. 소리만 너무 줄은 거 아니에요? 너무 그렇습니까? 살짝 좀 너무 어. 베이스만 그럴 때는 조금 튜닝을 해주면 됩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팁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